this goes down? Is this the end where everything goes down? Are we gonna push through to find out? Working through all these issues, hell of a year, all the things we've been through. Are we gonna stick around to fight now? We know we've seen this all before, just head for brighter shores. Here right now, we could be something so much more than wasted times. Here right now.소담주택의 김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비조정 지역인 초월읍 대쌍역리에 위치한 예쁜 타운하우스 준비했습니다. 6차분으로 7세대에 분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세대의 대지 면적은 75.93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1층 27평, 2층 26평에서 53평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도 2개, 주방도 2개, 1층에 정원하고 200% 지상형 주차하고 2층에 야외 테라스가 카페보다 더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목조 주택입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난방이고요. 상하수도 인입이 되어 있고요. 개별 정화전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보로 6분 거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광주 5번 버스가 있는데요. 경강선 초월역까지 도보 포함해서 15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분당, 판교, 강남까지 수월하게 생활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초월역 앞에 있어서 3.4km 거리 잡으셔야 되겠고요. 자차 8분 거리입니다. 고등학교는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의 장점은 층 바닥 자체가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계단이 별로 없는 2층형 집이고요. 거실도 주방도 층별로 있기 때문에 두 세대가 거주하시기 아주 좋은 집입니다. 비조정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담보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내부 영상 바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been running all my days, and all my troubles have found a better way. And I've been trying to clear my head of all the useless words I never said. But oh,